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매달 14일이면 네. 무슨 데이 하잖아요. 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이 어떤 네. 데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이 바로 네. 사랑하는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허그데이라고 하네요. 허그데이요? 네. 허그데이 하니까 또 호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허그데이 때 가장 안기고 싶은 남자, 여자 스타일 1위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자는 관심이 없고요. 네. 남자는 제가 한창 요즘 좋아하는 송중기. 맞았습니다. 저를 조금 닮은 송중기 씨인데요. 여자는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태희 씨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훈훈한 소식인데요. 예, 정말 오늘은 100마디 말보다 단 한 번의 포옹이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주변의 친구, 가족, 사랑하는 연인뿐만이 아니라 가깝게 지내는 동료들한테도 1년 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살짝 안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출발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퀵서비스도 빠르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연일 상승 부담감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었고요. 어제 3개월여 만에 2000포인트 탈환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금요일장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1990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11포인트 내린 1991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이 돼서 현재 490에서 거래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1 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도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전기, 전자, 철강, 금속 업종 등은 1% 이상의 하락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봐도 어제 153만 원까지 올랐었네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은 1%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지만 그래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간단히 봐드릴게요.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70전 상승한 107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무료 문자는요. 예.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예. LG U+ TV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종목 퀵 서비스 이 시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남은 원장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지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은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또 12월에도 별점왕 선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의 별점왕이 어떤 분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잘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그데이라고 하니까 따뜻한 생각이 네. 들어서 오늘 종목 상담도 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볼게요.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브로드밴드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4,740원대에 한 예. 30% 정도 담아져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혹시 한 번에 네. 담으셨어요? 네? 혹시 한 번에 담으셨어요? 아니요. 처음에 4,740원 후반대에 담았다가 네. 네. 밑으로 빠지면서 약간씩 물량을 좀 더 사놓은 거라. 네. 성단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전고점 찍고 기관 매도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두 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전고점 5,000원 이상 뚫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네. 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예. 시청자님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 이틀 그때 매수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상승
추세 때 매수를 했던 아, 거죠.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가는 더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나 횡보를 할지 또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잠시 뒤 나문호 원장님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문호 원장님을 제외한 6분의 전문가께서 이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도 눈에 띄고요. 조금 올라갔을 때 매도하자, 분할로 이제는 팔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팔게 된다면 손절을 하게 되는 건데, 되도록이면 손절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나문 원장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네요. 네, 한달채안 됐어요. 네, 한달채안 됐겠습니다. 자, 지금 SK 브로드밴드의 펀더멘탈 측면을 본다면은요, 지금 통신업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지금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TV의 시대와 그리고 스마트 TV의 보급화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은 수익이 이제 내년 13년부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9월 이후에 순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수급적인 측면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4,500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매매 공방이 꽤 치열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버틴다면 여기서 다시 5,000원을 넘어서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 여기 이 가격대에서 잘 버티지 못한다면은 시간이 다소 좀 길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요. 현재는 일단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우선 관망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추세가 이탈되는 부분에서는 손절매를 하되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횡보 조정이 나타난다면 좀더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상세히 좀 가격대로 이제 보여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차트 보고 보시면은 2008년 이후에 계속적인 현재까지 흐름인데요. 2010년도에서 일정 부분 이제 하락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추세대가 여러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회복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최저가 이제 3,700원대부터 다시 이제 재반등한 부분이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이 점선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부분이 지난 하락 부분에서 62% 지점까지의 반등입니다. 이 정확한 선이 맞물리는 부분이 5,000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기술적으로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해 드리면은요, 통상 3,000원에서 4,000원 이하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5,000원권에서는 반드시 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도래하는 5,000원, 그리고 10,000원, 50,000원, 10,000원 이렇게 뒤에 0짜리가 많이 붙는 이 피겨 라운드 금액인데요. 이 피겨 라운드 금액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겨 라운드 금액이 첫 번째 도래한 이후에 첫 번째 조정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도 5,000원권에서 조정이 들어와서 현재 4,500원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4,500원이라는 금액이요, 또 수년간의 어떤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가장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금액에 대해서 공방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상승 추세선이네요. 제가 그려놓은 부분. 그래서 이 라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다음 주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서 4,300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종가 기준인가요? 네, 은봉 종가 기준으로 4,300원을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물량을 먼저 던져내시고요.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AS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은 관망을 하시고요. 손절가 4,3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 한 홀딩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확히 얘기를 들으셨지요? 예,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전화 연결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 SK 브로드밴드였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문자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8412번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비중을 적어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적정 매수가를 문의하시는데요. 요즘 들어서 전자결제 쪽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의 분위기상 전자결제주에 대한 뭐 이렇게 갑자기 매수를 하는 거 그거 자체는 조금 금물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도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어느 정도 리더격인 역할을 했었죠. 주도주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 코스닥 몰락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코스닥의 분위기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단점을 한 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들어서 해킹 관련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안에서도 전자결제 관련으로 해킹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큰 하락폭을 겪었는데 지금은 위에 선 자체가 어느 정도 저항권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시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한번 보시면 박스권 하단이라고 여겨졌던 12,300원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다시금 내려오는 추세로 지금 역전이 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지금 12,000원 이상에서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12,300원은 지금 넘지 못하는 가격대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돌파하는 시점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재매수 기회를 삼으셔야지 지금 섣불리 매수를 하셨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2,300원을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3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제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이버결제 지금 매수보다는 거래량 확인하시면서 12,300원 돌파 후에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단골로 늘 돌아오는 종목 중에 하나 LG전자 봐드립니다.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왔던 종목인데요. 74,900원에 비중 100%시고요. 12월 5일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단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남은 원장님. 예, 단기적인 목표가도요. 지금 시청자분이 사신 금액보다는 좀 높게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LG전자의 하락 부분은요. 이 펀더멘탈 차원의 흐름이 아니라 철저히 지금 거래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관계가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이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한 상승장이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죠. LG뿐만 아니라 SK그룹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LG전자의 중장기적 전망은 굉장히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어떤 특허와 그리고 LTE 쪽 특허는 전부 다 지금 LG전자가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LG전자의 중장기적 전망 굉장히 좋은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좀 하락이 나타났던 부분은 유럽에서의 어떤 가전에 대한 담합에 대한 과징금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아까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시장의 어떤 중심 자체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LG전자가 현재 좀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재차 순환매 타이밍이 거의 도래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 중장기 추세선,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실현을 했지만은요, 지금 다시 실패한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다음 주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 재상승이 나타나면서 충분히 7만 한 7천 원대까지 가격 회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손절매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계속적인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네. 지금 LG전자 들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입니까?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비중 투자 비중의 한 30% 내외 정도로 추가 매수 점진적으로 모아가되 단
단기적으로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으로의 펀더멘탈이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여쭤봤습니다. 네. 남은 원장님께서는 11월에 별점왕 네. 순위권에 들어 계셨죠. 네. 팬 여러분들 많으시죠? 별표 좀 보내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12월에 별점왕 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예. 이상로 전문위원 별점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16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은 없이 보내주셨는데요. 예. 841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매수가로 본다면 네. 어제 사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무조건 파셔야 되는 자리고요. 장기적으로 보시고 1개월 이상을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플랜트 사업을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 모멘텀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롭게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를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착안하셔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개월 이상을 가져가 보신다면 당연히 시장은 어느 정도의 유럽계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 민감주를 좀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고 그래서 네. 이익을 실현하십시오. 대신에 1개월 이상 장기로 보신다면 16만 원 밑에서는 좀 더 추가 매수수로 하셔서 단가를 조금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 안에 수익을 보고자 하신다면 매도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다음 달까지 가져가신다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팔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삼양홀딩스인데요. 네. 삼양홀딩스를 73,000원에 10% 대응 전략 알려주십시오. 매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0484님께서. 예. 예,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양사의 실적은요 상당히 좀 계속해서 괜찮은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화학 부분에서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일정 부분 희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경기의 민감주들의 어떤 포지션이에서 다시 경기 방어주 측면으로 또 12월 말 이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놓여 있고요. 또한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그 수급과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평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삼양홀딩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다 어떤 큰 맥에서의 어떤 방향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관망 정도는 유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양사의 삼양홀딩스의 일단 추세선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단기적인 어떤 삼각수렴에 대한 저항은 받을 수 있는 라인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1차 목표가 정도를 설정을 해본다면요. 조금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8만 5천 원 선까지 정도는 충분히 가볍게 나오지 않겠나. 단, 손절을 하게 된다면 순간적인 시장에 대한 충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손절 포인트는 6만 5천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5천 원까지 올라간다면 네. 지금 추가 매수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요. 7만 원권 부근에서 추가 매수 정도 가능한데요. 10%니까요.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에 더 늘려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양홀딩스를 7만 3천 원에 사셔서 지금 걱정하고 계셨죠? 네. 8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설정 가능하답니다. 참고하세요. 네. 예. 915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ICD인데요. 매수가 12,2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비중은 적지만 이렇게 떨어진다면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일단 기업을 보는 방법이 먼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실적이 안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에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화랑장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코스닥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을 돌아서는 분위기 자체가 미심쩍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는 ICD에 대해서도 수급적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내면을 한번 보신다면 경쟁력 약화를 들 수가 있겠죠.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겠다 그런 소식은 듣겼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매출 자체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하시고 단기적인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부분에 12,2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저는 그냥 파시고 넣으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상단에 있는 지금 보면 14,000원대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추세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만큼 20에서는 아직까지 뚫기는 힘든 경우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한번 눌림목이 와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1,000원 밑에서는 매수로 하시되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팔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CD 과감하게 손절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님께서 한 번 더 기업 분석해보시고 평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남은 원장님께 종목을 드릴 텐데요. 네. 현대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이 좀 많이 반등을 했고 오늘장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정말 좋은 가격대 잘 사셨습니다. 61,60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요. 네.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욕심이 날 것도 같아요. 남은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좋은 가격에 과감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좀 상승이 되고 있는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건설, 증권, 은행, 그리고 시장이 소외됐던 부분에서 순환매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오히려 또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도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된 흐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제일 먼저 출발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이 또한 현대건설의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에도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들어왔다기보다는 현재 이제 프로그램에 굉장히 좀 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단독적인 매수에 비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현재의 어떤 가격 부분이 저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현 가격에서 일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바로 오버슈팅 나오면 7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가능성보다는요. 추가적으로 밀릴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정 부분은 7만 원 선을 하회하게 되는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 즉 하루에 3% 이상이 떨어지는 대형 음봉이 나왔을 때는요.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시고요. 예.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일단 좀 보유하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사기는 잘 샀는데 팔 시점을 놓치면 또 아쉬운 거잖아요. 네. 7만 원 선이 강하게 좀 깨지는지를 보고요.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봤습니다. 네. 저는 예. 또 금요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네. 종목을 들고 계세요? 저기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야,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가 쉽지 않은 네. 종목인데요. 매수가랑 비중이 네. 궁금한데요. 145만 원에 20%. 145만 원에 20%요. 예, 예. 산 지가 얼마 안 되셨군요. 예, 예. 예. 과감하게 들어가셨네요. 글쎄 그냥 네, 다행히 수익권입니다. 수익은 네. 조금 났는데요. 네. 근데 매도 어디서 해야 하고 예. 매수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145만 원 사셨으면 좀 단기적으로 보신 거세요? 아니, 장기도 괜찮고 단기도 괜찮고 그런데요. 괜찮으시고, 네. 어느 선에서 매도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 수익 예. 한번 보시고 싶은데 모르겠... 어느 선인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 보유 의견이 다섯 분으로 우세합니다. 이상호 전문위원님, 삼성전자 145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단기적도 괜찮고 장기적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한번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보유가 다섯 분이면 네. 장기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시청자님이랑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뭐 회사의 가치를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종 차트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업종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를 좀 하자는 이유가 차트를 적으로도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일봉입니다. 여기 자리에서 보시면 지금 2000포인트에 대해서 저항 구간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죠.
예, 위에 이 물량 자체를 지금 못 뚫고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위에는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이 아니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실한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까지 제가 보는 방향의 시각으로는 조정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한 번부터 보신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가장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나가는 건 알고 계셨죠? 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태블릿 P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청자분이 가장 이해를 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아이패드 혹시 아시나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요즘 어린애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노트북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손에서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게 자체가 지금은 원래 그 전까지 애플이라는 기업이 점유율 50%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자체를 따라잡아가면서 지금 그 부분이 실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시장도 터치 패널주가 많이 올라왔죠. 그런 이유가 네. 지금 가장 크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년 동안 적금을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들고 계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 네. 대신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리를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사실 예. 대신에 조금 제가 시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릴 건데요. 네. 뭐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해 보시고 단기든 장기든 결정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추천이 한 번 더 알고 싶은데요. 어떤 매수요, 매수. 삼성 추가 매수요? 예, 한 번쯤 더 하려고 하는데 어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제가 가격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격대는 위험합니다. 대신에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대 145만 원 근처에서는 좀 더 사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전화 연결 삼성전자 봐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볼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을 1200원에 20% 사신 분 종목 봐드릴게요. 예, 진단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7469님께서 남은 원장님. 예. 예, 우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내복의 열풍입니다. 그래서 내복 예. 열풍 때문에 입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안 입고 있습니다. 예. 몸이 둘려서요. 강철 체력. 우리 남은 원장님. 예. 예, 저 빨간 내복 하면 쌍방울이 생각나는데요. 일단 이번 4,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화장품 진출도 지금 기대감은 굉장히 커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이제 대리점이 개설됨과 동시에 앞으로 2013년 전망은 꽤 밝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주가의 현재의 흐름은요. 차트를 보시면 6월 달부터 상승한 이 추세적 흐름이요. 최근에 11월에 이제 붕괴되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물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쌍방울의 어떤 가격적인 흐름은요. 매도세가 많아서 떨어지기보다는 매수세의 실종에 의해서 주가가 좀 놀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 가격대에서 일정 부분 이제 지지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지는 굉장히 좀 가능성은 크겠지만 반등의 폭은 일정한 이 개인들의 매물이 소화되는 부분에서 일단 반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1240원대에서 일정 부분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재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1100원대를 하락하게 된다면 좀 장기적으로 또 매물 압박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시점에서는 또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네. 11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쌍방울 봤습니다. 네, 예. OCI 머티리얼즈를 봐드리겠습니다. 연일 상승해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뭐 좋으시겠지만 이분께서는 좀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습니다. 46,650원의 비중 15%고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조정을 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오시아이 머티니얼즈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 지수 상승에 의한 경기 민감주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수급 자체가 가장 유효하게 들어갔던 종목군이고요. 우리가 차트를 좀 더 길게 보시고 큰 그림으로 보시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추세선을 하나 길게 그어놨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 추세 자체가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항 구간 작용을 했고 두 번째 저항 구간 작용을 했고요. 돌파하는 기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대에도 분명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죠. 그런데 이럴 때 섣불리 사셨다고 그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당연히 추세 자체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대신 단기적인 가격대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아무리 올라도 제가 보는 가격대로는요. 42,000원을 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42,000원을 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수급 자체 그리고 거래량 세 가지가 맞물려야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42,000원까지 가능하되 그 이상은 어느 정도의 시세를 보고 코스피 지수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OCI 머티리얼즈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42,000원 단기 저항성에서 조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11시 28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지금 풀어드릴게요.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을 84,600원에 100%를 들고 계신데 네. 돈을 더 가져오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가 괜찮을지 여쭤보셨거든요. 남은 원장님. 큰일 나십니다. 네. 현재 100%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철강주 많이 상승했었고요. 현대제철 또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최근에 나오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본다면 중국의 철강 가격이 급반등이 임박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회복되는 종목들은요. 반드시 회복되는지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 내고 있다 하면 따라가도 되는데요. 바닥권에서는 곧 이렇게 될 것이다. 임박했다. 임박했을 뿐이지 실제로 전환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돌아설기 위해서는요. 이번 달은 충분히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세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일정 부분 깊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의 추세가 지수 상승이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된다면 한 9만 원까지도 다이렉트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요. 만약에 9만 원까지 상승이 나타난다면 일단 전량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매수 타이밍을 기다려 본다면은요. 이번 달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중국의 철강 가격의 상승 전환을 확인한 1월 달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잡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매수는요. 한 가격적으로 본다면 한 8만 한 2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9만 원까지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추세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0% 비중 현대제철 봐드렸습니다. 네, 예. 이번 종목은 SOL입니다. 현재 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10만 3천 원에 잡으셨습니다. 전망과 목표가 물어보시는데요. 예, SOL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올랐던 이유를 보신다면 일단은 경기 지표 개선에 따른 어느 정도의 상승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정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가 조금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내면 한번 보신다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85달러에서 88달러 사이로 지금 박수권 영역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은 유가는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쇼커버링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방법, 그래서 지금 비중에서 3분의 1을 매도로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량 매도가 아닌 3분의 1 매도 이유는 지금 사셨던 가격대가 상당히 좋은 가격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다시 잡기가 힘들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3분의 1은 매도로 하시되 나머지 3분의 2는
결과적인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지금은 단기적인 쇼텀보다는 롱텀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나머지 물량은 가져가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남은호 원장님께도 역시 매수 문의 들어와 있는데 네. 드릴게요. 3486님께서 경봉을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매수 시점, 매수가 좀 알려주십시오. 무상증자 한다고 주가가 이틀 동안 상한가 올라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화끈합니다. 네, 현금 50원 지급과 0.5주 주식 배당까지 동시에 배당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익이 남, 지금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에 대한 환원 과감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 ITS 관련해가지고는요, 상당히 좀 앞으로도 전망이 좀 밝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평가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호재와 더불어서 저평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같이 겹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런 현재의 상황은요, 굉장히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개인의 폭발적인 매수가 당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대를 첫 번째 돌파하는 부분이거든요. 돌파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상승을 한다면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700원까지 한번 계속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종목에 어떤 그 눌림목 타이밍을 기다려가지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눌림목은요, 현재의 추세적 상승 그리고 12월 달에 배당의 기대감들을 고려해본다면 5일선 정도로 제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에 터치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투자 금액의 한 10% 내외 정도는 매수해도 그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500원 선이 되겠군요. 예, 계속해서 이제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니까요. 예. 5일선 당일당일에 5일선에 맞춰서 매수를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봉 예.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예. 다음 종목은요. 옵트론텍입니다. 매수가 12,600원에 비중이 15%인데요. 장기 보유를 문의하시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시네요. 예. 네, 왜 이렇게 애매할까요? 네. 네, 종목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자체가 지금 기관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평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EPS 기준으로는 지금 약간 오버슈팅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9,000원, 만원짜리 주식인데 지금 12,900원까지 올라앉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일단은 코스닥이 만약에 다시 대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 어느 정도의 물량을 좀 더 보유를 하셨다가 전고점이죠. 그래서 13,000원 후반에 14,000원대에서는 매도를 일단 해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때 그때 추가적인 또 매수세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네. 만약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단으로 내려올 때는 12,000원을 깨고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를 정한다면 11,000원대까지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옵트론텍 보내주신 시청자 시청자님께서도 기관 매도에 걱정이 많다 하셨습니다. 목표가 13,000 후반원 또 14,000원대 대응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예.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이제 지난주 상담했던 종목 AS 받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전화를 통해서 남은호 원장님께서 봐주셨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종목은 컴투스였는데요. 매수가가 71,000원이셨고 비중이 30%셨습니다. 남은호 원장께서는 일단은 기계적인 매매를 좀 할 것을 권하셨었죠. 물량 축소가 관건인데 55,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또 밀릴 건데 1차적으로는 55,000원 부근에서 반 줄이고 다시 한 40,000원대에서 샀다가 최종 목표가를 55,000원 잡아보자 이렇게 짜주셨었는데 네. 과연 대응을 잘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잘 네, 지내셨어요? 네. 네. 예, 네. 지난주에 비해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네, 예, 남은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5,000원 가격대는 아직 안 왔고요. 예. 네. 그냥 들고 계시죠? 예, 그래서 계속 저도 한 55,000원까지는 아니래도 한 23,000원에서 네. 한번 매도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바꿔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정말 재미없으시죠? 예. 예. 시장에서는 2,000포인트를 3달 만에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것입니다. 자, 5만 2, 3천 원에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5만 2, 3천 원에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5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었던 중심이 거래소에서 다시 이제 프로그램의 매물에 대한 압박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살짝 이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시장이 중심, 즉 코스닥으로 다시 이전이 된다고 하면 낙폭 과대 종목들한테는 1차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조정을 잘 보낸 종목들한테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서울 반도체 등의 종목들은 이제 상승으로의 전환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컴투스나 게임빌이나 이러한 또 기타 테마 관련 종목들은 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정한 다음 주까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한 5만 5천 원 언제든지 볼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까지는 꼭좀 기다려 보셨다가 최소한 5만 4천 원 이상에서는 파셔야 됩니다. 그 정도에 한번 정도 떨어내고 나서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청자님, 그게 예. 다시 재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지. 예, 사실은요, 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 투자 원칙은요, 종목에 대해서는 복수전을 하지 않는다가 제 투자 원칙이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충분히 되돌이 파동이 한 두세 번 정도는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5만 5천 원에 매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보시는 건가요? 다음 주에서 넉넉 잡으면 다다음 주 선에서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남은호 원장님이 신은 아니시잖아요. 다음 주에 혹시 안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만 2천 원 선에서 파는 거는 아깝으니까 5만 5천 원, 5만 4천 원 이쯤에서 일단 물량을 좀 털고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보자. 이렇게 조언을 하시네요. 기억하시고요. 남은호 원장님은 늘 금요일에 나오시잖아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로 전문위원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RNL바이오입니다. 매수가 3,480원에 비중이 30%. 이상로 전문위원님 의견은 보유인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14% 급등이 나오면서 3,910원. 시청자님 빨리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으시죠? 역시나 네, 목소리가 역시. 밝으십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한번더 의견 여쭤볼게요. 네, 오늘 급등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고 계시죠? 예. 들어오 계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팔자리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같이 보시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단에 이제는 3,600원짜리가 지지선이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제가 볼 때는 내일도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 비중 자체가 몇 퍼센트를 들고 계시죠? 30%요. 30%. 그러면 10%를 4,200원 선 위에서 한번 3분의 1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4,500원 이상에서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오늘은 급등을 했지만 왜 분할 매도를 접근을 해야 되냐면 실적이 돌아선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내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4,200원짜리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4,200원 이상에서 3분의 1 정리하시고 다음에 4,500원 갔을 때 그때 나머지 물량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4,500원도 만약에 돌파한다. 그럼 그때 재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다음 주 전화 한번더못 드리지만 대응 잘 하시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목을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저희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행복한 금요일이에요. 오늘 허그데이라고 하는데 그좀 안아주세요. 주위에 많은 분들. 저부터 안아주시죠. 오늘은요. 샘플러스의 남은 원장, 샘플러스의 로지스타 클럽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원화 강세 덕분에 수출입 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수입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떨어졌습니다. 이는 수입 물가가 15% 떨어진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입 물가 상승률은 9월 이후 석 달 연속 내림세입니다. 부문별로는 원자재 수입 물가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 하락폭에 힘입어 9.4% 하락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4.0% 절상됐고 유가 역시 하락해 수입 물가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내렸습니다. 특히 농림수산품이 15.2% 떨어졌으며 플래시 메모리, 디램, 중형 승용차 등 공산품 수출 물가 역시 5.4% 내렸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바마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세금 인상만으로는 미국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지출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 규모를 기존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4천억 달러로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도 고소득자 세금 인상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없다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더 성의 있는 정부 지출 감축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0.56% 내렸으며 S&P 500 지수는 0.63%, 나스닥 종합 지수는 0.72% 떨어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AAA인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영국의 경제와 재정 성과가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나빠지면 앞으로 2년 내 신용등급을 내릴 가능성이 33.3%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P는 우리는 영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순국가 채무율이 2015년에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래 고용이나 성장 충격이 정부 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도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대선을 5일 앞둔 14일 경남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막판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박 후보는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지역에서 표심을 다지고 문 후보는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특히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네거티브를 중단하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며 문 후보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박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부터 사과하라며 박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퀵 서비스는 무료 문자와 전화 통해서 저희가 상담 받고 있습니다. 예.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와 전화 이용하셔서 종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 잘 받았다 별표 네. 보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겠죠. 앞으로도 많이 별표도 보내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네. 힘이 납니다. 예, 현재 코스피가 1990선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회복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급하게 올라간 감이 있었고 오늘은 제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당연한 조정인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6포인트 떨어진 1996선에서 코스피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입니다. 491선이네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십시오. 저희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킥서비스.